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녹화 시작하고요. 이번 경기는 네, 리플레이 매치, 리플레이 경기 녹화 이제 중계 영상입니다. 이번 예, 리플레이는 제가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 KDK님이 하셨던 괜찮은 예, 리플레이 중에 하나고요. 자, 리플레이 매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으로는 지마님의 예쁘라도 캡틴 그레이나이트 진영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마린을 선택하신 위디님, 예, 위디님이고 모르포님께서 장군님, 예, 장군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드 제네럴 선택해 주셨고요. 오른쪽에 소커드님의 노란색 로드 제네럴, 예, 양측에 있는 로드 제네럴 미러전인데 한쪽에서는 예, 노란색에 굉장히 예, 임페리얼 가드 유치원스러운 그런 스킨을 해준 모습인데. 다크식스님의 예, 예.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이고요. 예, 클론 장군님의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 자, 그린나이트 스마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 가드, 예, 그리고 임페리얼 가드 카스마 그리고 이제 엘자로 3대3 경기 아라바스 데즈트 게이트에서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남쪽에서의 전투가 있기 전에 예, 끄고 예, 중계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죠. 남쪽에서 지금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 배통에 다이어밴드 부와 함께 지금 예, 그레이나이트 진영과 교전을 펼쳐지고 있는데 지마님과 클론 장군님이 예, 아래쪽에서 1대1 경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예, 북쪽에서는 일단은 예, 모르포님의 임페러 가드 그리고 이제 소커드님의 임페러 가드가 예, 전투에 임할 것 같은데 지금 테크만에도 지금 예, 파이어 파이로 위띠님이 지금 북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이 쿨러거든요. 자, 빠르게 지금 카오스 병력, 더 다크식스님께서 헤레틱 두 군데 이용해서 올라가주고 있고요. 역시 리플레이는 CPU 과부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로만 돌려가니까 예, 60프레임, 한, 정도 한 100프레임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네요. 네, 마음에 들어요. 자, 헤레틱 여기서 숭배하고 헤레틱 근접 군대 함께 들어가고 있지만 예, 적군의 멀티레이저 터렛 예, 멀티레이저 터렛 때문에 앞으로 진입하는데 약간 좀 애로사항이 꼽히고 있죠. 자, 뒤쪽에서 같은 임페리어 가드 예, 모르포님의 임페리어 가드가 최대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스카웃 한 분 리트를 해주고요. 예, 화염망사레기를 들고 있는 가디언 인펀터리 스쿼드 이용해서 예, 적군의 멀티레이저 터렛부터 일단 빠르게 조져주고 있습니다만 뒤쪽에서 가드맨들이 스를 열심히 해주고 있었어요. 예, 최대한 버텼다고 버텼지만 일단은 예, 소코드님의 화염망사를 들고 있는 가드맨드 덕분에 예, 일단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역시 돈을 좀 더 발라야 예, 이긴다는 그런 필수 불가결의 법칙이 있어요. 자, 헤레틱들이 일단 타란틀라 터렛에게 최대한 근접을 붙여주기로 했는데 예, 멀리 있는 가드맨 예, 장군님에게 계속해서 사격을 해주고 있죠. 자, 멀티레이저가 터렛이 터지기 전에 빨리 주변에 있는 가드맨을 이용해서 지원 사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테크마린 수리해 주다가 예, 타란틀라 터렛까지 파게 되고요. 예,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빠르게 터져버리고 마네요. 다크식스님의 카오스 병력들이 잘 예, 파고 들어갔죠. 예, 설치되기 직전까지. 자, 그리고 남측의 교전을 보자면은 지금 어느새 지금 지마님의 그레이나이트 병력이 일단 쓰러져 있고 자, 클론 장군님의 하울링 벤시 팀 이용해가지고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가드맨들이랑 스카우마리나 최대한 방어를 해보고 있는데 헤비웨폰 스쿼드가 예,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 뒤에서 예, 뭐 임페리어 가드랑 예, 센티널 이용해가지고 발전기를 테러해보고 있긴 합니다만 예, 스카우마린이랑 예, 모르포님의 가드맨들도 예, 저항이 예,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과감하게 올라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역관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더 테크마린들과 예, 예, 병력들 이동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예, 소코드님의 멀티레이저 터렛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센트리도 수리해주고 하지만 적군의 예, 헤비웨폰 스쿼드를 막긴 또 힘들겠죠. 자, 모르포님 현재 3가드맨 이후에 이제 헤비웨폰팀 파이로비디님 쪽에서는 이제 스카우마린 스쿼드와 이제 택티컬마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데바스테이터만 뽑아주고 있고 버치팀 형식으로 가고 있고 지마님께서는 예, 스트라이크 스쿼드를 두 군데 뽑아줬어요. 자, 중심에서는 인퀴지셔널 스톰트루퍼가 이제 유탄 발사기를 달아준 테로 예, 중심에 있는 비틀 포인트 먹어주고 있고요. 파란색 진영이 현재 지금 예, 약간 좀 밀리는 예, 전장의 그
깃발 상황으로는 약간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극 초반이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시 한번 더 탈란툴라 털에 설치해주고 있고요. 빅토리 포인트는 현재 393점 대 462점으로 꽤나 차이는 벌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센티널이 왔는데 쏘커드님의 센티널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가드맨 수리하는 것도 없고 게다가 헤비에폰 바로 코앞에 왔기 때문에 물론 가드맨이랑 헤비에폰 팀을 같은 가드맨이라서 예, 인간 남캐들이니까 예, 구분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예,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건 안 되죠. 특히 센티널 같은 경우는 자 남쪽에서 지금 예, 그린 나이트 진영과 엘자 간의 치열한 접전. 유탄 넉백으로 슈리켄 캐논 웨폰 팀 예, 뒤쪽으로 예, 넉백시켜주고요. 자, 벤시틴도 달락도 줍니다. 하지만 뒤쪽에 유탄 발사기 들고 스트라이크 스쿼드도 있기 때문에 벤시틴 혼자 오랫동안 버티기는 힘들죠. 자, 싸워주고 있습니다만 가디언 웨폰 팀 예, 슈리켄 캐논으로 열심히 쫙주면서 적군들 예, 더 이상 예, 앞마당 쪽에서 더 이상 못 나오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다이어밴드 군대 분대장이 굉장히 멋있네요. 예. 다이어밴드 분대장이 들어갔던 이유는 아마 수류탄을 날려주려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예, 수류탄을 왠지 수류탄을 던져주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든 스트라이크 스쿼드 예, 돌아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우회해서 가드맨 예, 가디언 웨폰 팀에게 예, 근접 걸어줬으나 예, 다이어밴드의 적절한 수류탄 공격으로 한 마리가 오히려 사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슬금슬금 2티어를 타는 와중에 예, 2티어를 타는 와중에 키메라 등장해주고 있어요. 예, 모르포님 키메라 뽑아주고 있고 빨간색 진영 쪽에서는 스쿼드님과 이제 클론 장군님만 이제서야 예, 2티어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가드맨들 열심히 예, 공격해주고 있었으나 예, 랩터가 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예, 타란툴라 터렛을 처리를 해줬고요. 예, 헤레틱들 임페리어 가드 같지만 헤레틱들이죠 이거. 예, 머리에 너글 마크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걸로 보아 예, 너글 쪽이 아닌가. 자, 키메라 등장합니다. 키메라 등장하고 적군의 헤비 웨폰 팀 예, 스쿼드 뒤쪽으로 쭉 밀고 들어가주면서 예, 우회해주고요. 예, 측면 공격을 한다는 이유는 아마 가드맨들이 탑승에 있다는 거죠. 자, 탑승한 가드맨들 내려가지고 예, 열심히 레이저 총 뿅뿅 쏴주고 있습니다. 프레쉬 딸깍딸깍. 자, 그리고 가드맨들 추가적으로 내려가지고 키메라의 등장, 예, 빠른 2티어 유닛인 키메라의 등장으로 예, 북쪽에서 예, 버텨주고 있던 예, 수많은 예, 병력들을 예, 밀어내는 성공하죠. 수만 타고 해봤자 예, 버치팀이었고. 자, 어드밴스 타겟팅 예, 달아주면서 예, 포격한 예, 한 발 한 발이 뭐 예, 엄청나 보여요, 막. 예, 오토캐논의 이펙트였죠. 자, 유탄 발사기 던져줍니다. 유탄 발사기 던져주면서 병력도 쭉쭉, 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과감하게 지금, 예, 엘자 병력들의 지금 벤시 팀도 지금 예, 뒤쪽에 보이는데 과감하게 일단 먼저 브라더 캡틴이 네메시스 데몬 해머 들고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얼른 텔레포터 팩 같은 게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 예, 어찌됐든 간에 가디언 웨폰 팀을 좀 막아줄 만한 게 내가 등장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가드맨들 누가 주로 왔습니다. 클론 장군님 일단은 예,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맞았죠. 키메라의 등장으로 엘자 전병력 예, 뒤쪽으로 퇴각하게 되고요. 예, 가디언 웨폰 팀은 예, 쓰러지게 됩니다. 자, 파이럿 미디님께서는 드레드노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예, 북쪽에서 전투를 보자면 북쪽도 지금 병력 상황은 만만치 않죠. 자, 랩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예, 상대방의 대바팀 일단 묶어주고 있어요. 묶어주다 보면 아예 예, 죽이려고 예, 달려드는 거죠. 리트리드 하는 대바팀에게 최대한 데미지 딜링 넣어주고요.
아, 플라즈마 소드로 지금, 예, 아군의 병력으로 지금 탈바꿈한, 예, 너글 지금 스펙트럼하는 팀. 예, 죽을 때 터져 죽고요. 자, 너글 진영답게, 예, 최대한 지저분하게 적군들 끝까지, 예, 추격해주면서 발등까지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 처형키 2키 눌러주면서, 예, 엘자 병력들이랑 꾸준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처형, 예, 스킬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함부로 달라붙었다가는, 예, 핵마들도 위험하죠. 상당히. 자, 하울링 매시 팀, 예, 부사일생으로 살아 돌아가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임페리얼 가드의 바실리스키 포격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로켓 지금 플래그마린 팀, 예, 사격 못하게 막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가드맨도 계속 수리해주고요. 헤레틱트 달려가고 있지만, 예, 뒤쪽에서 플래그마린이 다시 한번 사격을 시작했죠. 키메라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키메라 얼마 버티지 못하고 가드맨들은, 아, 가드맨 한 번 더 해체. 자, 뒤쪽에서 플래그마린 팀이 계속해서 키메라를 잘 사격했기 좋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기갑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봐야 돼요. 예, 플래그마린 좀 묶어줘야 되겠죠. 자, 테크마린, 자, 엑소브, 머신화품, 달고, 지금 근접, 테크마린을 보여주고 있지만, 테크마린은 테크마린이거든요. 자, 시각광 제대로 들어가고요. 자, 다른 것보다 지금 플래그마린 먼저 좀 노려줘야 될 것 같아요. 플래그마린이랑, 스톰 트루퍼들을 먼저 좀 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트루노트가 이렇게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닌데, 쓰러지고요. 자, 뒤쪽에서 오토캐논 써주면서 적군들 밀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드노시랑 키메라는 터진 큰 쓰러진 아픔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 거치팀이, 예, 국군이 잘 버텨주고 있네요. 자, 그래도 뭐 북쪽과 남쪽 상황, 예, 파란색 진영 깃발, 예, 상태 좋아요. 어느새 빅토리 포인트는 334점 대 285점으로, 예, 많이들 쫓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만티코 쏘거든요. 만티코, 예, 떨어졌지만, 예, 의미 없죠. 예, 이미 리트릿한 상황에서 리트릿을 하게 됐으니까, 예, 뭐 의미 없다고 보기 좀 그렇네요. 임페러가드의 소코트님의 임페러가드 병력들, 예, 적군을 밀어내줬으니까. 만티코가 예전에는 데미지 딜링을 넣어줬지만 지금 데미지 딜링이 좀, 예, 무의미하다고 봐야겠죠. 예, 데미지 딜링보다는 적군을 밀어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군의 병력들로, 빅토리 포인트를, 예, 거점을 먹게 되는 그런 용도로 바뀌었죠. 예, 개인적으로 밸런스가 이런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만티코 그 정도 그 전에 좀 사기였지. 자, 지금 파란 플라터의 팀이 지금, 예,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긴 한데, 자, 어느새 스톰 트루퍼 몰래 들어가서, 자, 타란툴라 털에, 예, 털에 주고요. 자, 그 와중에 랩터 들어가고요. 예, 바로 타란툴라 털에, 예, 파괴되니까, 예, 병력들 우후죽순 북쪽으로 쭉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다시 한번 더 오토캐논이 설치되고 있는데, 설치 속도가 너무 늦었죠. 예, 좀 더 뒤에다가 설치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랩터들 점프하면서, 예, 거시팀, 그리고 이제 가드맨들에게 제약 걸어주고요. 자, 모르포님, 카디안 카르스킨, 예, 카르스킨 스쿼드 등장했습니다. 카르스킨에다가, 예, 플라즈마 건까지 달아줬고요. 얘들 원거리 대보병 딜링하는 정말, 예, 물건이라. 자, 파이로위디님께서는, 예, 드레노트 다시 한번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술탄, 아, 예, 헤레틱 한 마리 맞았어, 한 마리. 자, 오토캐논 쏴주면서요, 적군들 오는 거. 자, 임페리얼 가드식 방어술, 예, 들어갑니다. 헤레틱 바로, 예, 떡실신 되고. 자, 지금, 예, 타겟팅이 지금 카르스킨에게 몰라간 새에, 예, 방어를 해주려고 했었으나, 워낙, 예, 근접전으로 아예 무장된, 예, 카우스 병력이기 때문에, 뭐, 대놓고 아예 다 전부 다 들어가 버렸죠.
자, 드레드노트 쪽을 취소해주고 바로 레벨 3 스트롱홀드 3티어를 먼저 타주게 되네요. 지마님과 화이로위디님의 3티어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전부 다 2티어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자, 석권님 어느새 남쪽으로 내려가서 적군의 발전기를 태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나이트 병력들 예, 들어오자마자 아, 유탄 발사, 아, 예. 아, 지금 만티코 업그레이드, 스톰 이글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딜링도 돼요. 자, 지금 처형 눌러놓고, 적군들 열심히 노려주고 있습니다. 가드맨의 딜링이 지금 엄청 납니다. 하지만, 예, 아랑곳하지 않고 우주수 과감하게 올라가고 있는, 예. 자, 여기서 3피 올라가자마자, 아, 드러 선의자 같은 이라고, 예, 베르넘을 드레노트 등장했습니다. 자, 대기갑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 베르넘을 드레노트 가지고, 덕분에 스톰보이즈, 아, 스톰보이즈, 스톰트루퍼들 리트리 시켜주고요. 자, 도망, 이제 좀, 예, 도망가줘야겠죠? 자, 하지만 헤이와이어 그레네이드, 테크마린의 스킬로 또 스킬로 좀 버텨보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다가 떨어지는 건 뭐 아 궤도 폭격까지 자 하지만 예 병력을 피해서 예 큰 데미지 피해는 받지 않는 것 같네요. 어찌됐든 간에 선두님을 살려냈으니까 자 여기서 또 바실리스케 폭격 아니 바실리스케 스펠한다 만티코 폭격 떨어집니다. 자, 베르노블 드레노트 과감하게 또 한번 찔러주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도 뭐, 대기갑 팀이 좀 더 빠져있으니까, 예, 베르노블 드레노트, 예, 활개칠 타이밍이죠. 자, 거치팀 일단 묶어주고요. 자, 소코드님의 거치팀, 예, 싹둑싹둑 갈아줍니다. 자, 아우터포가 체력 없는 상태에서 리트릿 해주고 있고, 뒤쪽에 지금 병력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 체력 없어요. 지금 체력 없어요. 예. 뭐 어떻게 수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지금 전투만 일어내주고 있습니다. 어깨빵치기 자 테크마린 어깨빵치기 지금 근접 테크마린 예 굉장히 보기 힘든 테크마린이죠 이거 자 아 바실리스케 폭격을 지금 예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죠. 예 빠져줘야죠. 남쪽에서 계속해서 처형 들어가면서 예 2단은 2키로 예 눌러주면서 적군을 밀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떨어지는 예 만티코 포격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걸로 정말 좋은데 만티코는 한 대 이상 나오면은 가성비가 뚝 떨어지죠. 자, 근데 오토캐논 팀 어디 가나요? 예, 빠져야죠. 예, 모르코님 오토캐논 팀. 자, 지마님은 현재 어떻게든 꾸역꾸역 돈 모아서 팔라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진영 현재 지금 워낙 많은 예, 병력들 운영으로 예, 전쟁을 좀 잘 압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메시스, 예, 데몬 해머가지고 적군을 위해 밀어내주고요. 홀리 아머 오브 타이탄. 자, 슬슬 브라더 캡틴도 레벨 4로 올라가면서 깡패가 되고 있는 상태. 자, 계속해서 귀찮게 지금 예, 발전기 테러해주는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 예, 빨리 처리 좀 해줘야겠죠. 예, 마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텔레포터를 못하고 있어요, 브라더 캡틴. 자, 술탄 예, 던져주고 자, 체력 없는 예, 스톰트루퍼 예, 인퀴지션을 스톰트루퍼 받아줍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건 뭐? 예, 아, 레말러스, 예, 레말러스. 레말러스 등장하게 되네요. 예, 슬금슬금 3티어의 기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팔라딘도 등장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오프스파드 엑서크가, 예, 클론 장군이 페이지가 들어가서,
자, 뭔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엘트리치 스톰. 엘트리치 스톰 들어갔죠. 가드맨들 우후죽순 지금 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르폰님 지금 헤비에폰팀 제외하고는 지금 싹 다 갈렸어요. 네, 만티코의 포격까지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한 건 해냈네요. 하지만 모르포님, 예, 레마노스, 예, 등장하고 있고요. 자, 팔라딘이 현재 등장해 있는 상태, 예, 그린이네트 진영의 랠링 유닛, 예, 팔라딘. 자, 건물 안에서 지금 데바세이터 팀이, 예, 버텨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깃발 먹다 카타차 데빌 팀이, 예, 풀어줄 것 같은데. 어느새 파란색 진영, 그래도 크리플트를 많이 좀 따라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45점 대 203점. 자, 전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라딘 점프해서 레마너스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예, 벤시 팀 이러고 노릴 때가 아니거든요. 팔라딘은 대기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기갑입니다. 얘네들 엉덩이 쪽으로 점프해두고 들어가서 레마너스 좀 가해가주면은, 예, 엘리트 켰다고 하세요. 예, 데미지 다는 게 엄청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 가드맨들 수리고 나발이고 안 되죠. 자, 레마너스 쭉 쫓아가지고 있습니다. 자, 점프 한 번만 더 해주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 잡아내고요. 자, 그리고 자신의 일을 다 한 뒤에, 예, 랠링 유닛답게 리트릿을 간지나게 해주는 모습을 주군요. 자, 그리고 이제 모르퍼님의 투 레말러스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 제대로 들어갔어요. 만티코 포격 제대로 들어가면서, 자, 뭐, 만티코의 포격에 지금 뭐 거의 아사 직전까지 들어갔죠. 자, 인퀴셔널 스톰트루퍼 체력에, 예, 수리해주고 있고요. 좀 생긴 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페이지를 걸어준 이유가 뭘까요? 오토캐논은 계속 귀찮았나요? 예, 아마 블랙홀을 떨구려는 게 아닌가? 예, 디케노 웨폰 팀으로 블랙홀을. 요! 하지만, 예, 레벨이 3인지라. 아주 좋습니다. 자, 포스터맨더도, 예, 지금, 예, 파이로 위디님께서도 터미네이터 스쿼드 등장하면서 3티어 올라가서 강력한 뭐 기갑 유닛이라든가 이런 식의 운영 덕분에, 예, 상당히 후반전에 괜찮은, 예, 파란색 진영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에, 예, 레말러스도 등장했고요. 자, 엘리트 탱크 크루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말러스 두 대 가지고 지금 열심히 버텨보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 뭐 뱅키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 자, 레말러스가 엘리트 탱크 크루가 업그레이드가 이제 사기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절대 사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레말러스 자체가 딜이 안 나와. 레말러스 자체가 공격 속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프가 반토막 정도 됐기 때문에 얘는 진짜 탱커예요. 탱커. 예. 딜이 진짜 안 나와요. 레말러스는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내가 봤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예, 불 지펴져 있는 가운데 지금 예, 가드맨들 그냥 여기서 싸우다가 큰일 나죠. 아이고, 가드맨들 싹 다 갈렸어요. 자, 파라딘 스킬 써주고요. 앞으로 예, 달려가 줍니다. 자, 위쪽에서 지금 레말러스 예, 그때 예, 월드 오브 예, 월탱 찍고 있죠. 자, 레말러스 2대 예, 한 대, 두 대 계속해서 포격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 레말러스를 지금 북쪽에서 지금 스트라이크 스쿼드와 이제 두 군데가 지금 예, 워겨 달고 예, 방어해 주러 내려오고 있죠. 자, 여기서 북쪽에서 다시 한번 그레이트 엉클린 원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양측 다 지금 누구도 예, 판단하기 힘든 예, 그런 전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엉클린 원 예, 여기서 예, 타란툴라 터렛 계속해서 예, 파괴해주고 있죠. 타란툴라 터렛을 굉장히 좋아하는 예, 포탑 덕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쿠 탱크 프레더까지 등장이 되면서 월드 오브 탱크 제대로 찍고 있죠. 자, 이쪽에서도 지금 야, 탱크 두 대, 네, 탱크 두 대째 등장하게 되면서 어유 더러워라. 예, 레만 돼지들 왠지 월드 오브 탱크 예, 월먼지 지금 월드 오브 탱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월탱 시작했죠. 지금 월탱 시작했습니다. 탱크 두 대끼리 지금 만나게 됐어요. 자, 여기서 헤이와이어 그레네이드 들어가고요. 체력 없는 탱크들 자, 하나 라스케론이 달려져 있긴 한데 자, 열심히 다이아먼저 열심히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월탱 시작했어요. 월드 오브 탱크 시작했어요. 예, 화면에 보이는 것만 탱크가 다섯 대. 자, 한 대 파괴되고요. 탱크 한 대는 파괴했는데, 아, 역시 라스케는, 프레데터 라스케는, 예, 완벽합니다. 예, 뚝뚝뚝뚝 파괴시켜주고 있어요. 다른 탱크의 딜링을 보자면은, 레멀러스의 탱크 딜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근데 그래도 언클린 원이랑 예, 맞다이 뜨는 건 좀 아니죠. 그것도 근접에서 예, 뒤로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자, 부쪽에서 스토퍼드님의 다시 한번 더 레말러스 자, 여기서 또 다시 엘리트 업그레이드 해주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자, 한타, 예, 방금 한, 북쪽에서 한타 동안 지금 탱크가 몇 대 갈려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쪽에서 지금 레멜러스가 열심히 예, 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뱅키셔라. 자, 랩들 뛰어서 들어오고요. 자, 언클린 원이랑 합세해가지고 지금 빨간색, 예, 최대한 거력 이용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지코 포격까지 떨어지고요. 자, 파란색 진영을 일단, 예, 우죽순을 다 퇴각해 줘야겠죠. 모르포님의 레멜러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줬는데, 자, 덕진에 지금 예, 싸우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예, 그런 유닛들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기크로이트 포인트 못 먹게 지금 바실리스케 포격 꾸준히 날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택마 같은 거 상대하지 말고 북쪽에 있는 리말러스를 상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거치팀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압을 당해주고 있고요. 자, 그레이트 언클린은 쭉, 예, 꾸준히 맞아줄 심산인가요, 지금? 예, 일단 건물 안에 있던 해피 F1 팀은, 예, 사라졌어요. 자, 소커님의 레만러스가 북쪽으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레만 대 레만. 자, 그레이트 언클린은 체력 30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빠져주고 있긴 한데, 팔라딘이 들어가고 있죠. 자, 비트코인은 이제 102점 대 46점. 자, 언클린 원스로 지고요. 자, 근데, 예, 가까이 붙으면 안 되죠. 터질 때 데미지 들어가니까. 자, 레말러스에게 지금 꾸준히, 예, 꾸준히 딜링 넣어주고 있습니다. 후방장갑 피격 덕분에 지금 벌써 레말러스 반피. 자,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건요. 아, 레말러스 지금 왜, 제발. 월탱이야, 월탱! 예, 계속해서 탱크들 막 우주수 튀어나와요. 자, 만티코프도 또 떨어지고요. 자, 탱크가 이번 게임 도대체 몇 대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 비트리포트 78점 대 30점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자, 빨간색 지형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비트리포트 먹으러 좀 열심히 출동을 해줘야겠죠. 자, 레마너스 한 대는 지금 익스큐셔너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예, 보병에게 좀 효과적인. 예. 자, 카오스 랩터 점프해주면서, 예, 처형 당해서, 예, 처형했다. 장군님의 멜타건 효과, 예, 멜타건 스킬 효과로 지금, 예, 이동 속도가 증가된 것부터 먼저 처리해주고요. 자, 레멜러스 쪽으로 후진해주면서 꾸준히 전투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비크로 포인트였는데, 3점 남은 상태에서, 예, 빨간색이 다시 한번 더, 예, 깎아들고 시작하고요. 76대 3점! 점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 빨간색 최대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진영, 조금만 더 버티면, 예, 우승이 코앞인데, 자, 일단 코른 버저커들 묶어로 가입해주고 있습니다만 얘네들 대기갑이 아니에요. 자, 빨간색 일단 비크로포인트 먹어내주고요. 자, 근데 어떻게 뭐, 예, 일반 도끼로 지금, 예, 데미지 피해 상당히 주긴 했네요. 자, 여기서, 예, 헤비 털에 등장해주고요. 자, 익스큐셔너 데미지 안 들어가요, 지금. 자, 뱅키셔면 몰라도. 뱅키셔가 근데, 헤비터렛이 뱅키셔로 노렸어야 되는데. 자, 코론 끝까지 쫓아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라고. 자, 아우터크 북쪽으로 가야죠. 진짜 빅그리프트 현재 11점 대 3점. 자, 여기서 또 LT 지섬 들어가면서 적군들 병력, 예, 깃발 못 먹게 막아주고 있고, 깃발 먹어주고 있는데 1대 3점. 게임 끝나게 됩니다. 요렇게, 예, 게임이 끝나게 되네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